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의제이어로 시간입니다. 지난번 썬나이트에 이어서 또 다른 엄청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이 레드드래곤으로다가 요정님 꼭 진짜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좀 했거든요, 저? 지금 요정님이 하도 오래 기다려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냥 감옥 뚫고 나올 기세예요. 요정님 더 화나기 전에 오늘은 꼭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자를 한번 오픈해볼까요? 먼저 레어 상자부터 까봅시다. 아, 안 나온 거 나와라, 안 나온 거. 오, 이거 뭐야? 별로야. 에픽 상자 오픈! 떡! 오, 산타 스킨? 이 레드 드래곤이 썬나이트 뚝배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일 비싼 뚝배기였거든요? 과연 비싼 값을 하는지 보자고요. 자, 오! 뭐야, 불건 뭐야? 간지인데? 여러분, 몸풀기, 몸풀기. 지금 오늘 첫 판이라서 이해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꼭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레드 남작이 폭탄 떨궈주고, 뒤편에서는 우리 프로즌 스타가 저를 든든하게 서포트 해줄 겁니다. 일단 레드 드래곤 같은 경우에 겉 외양은 뭔가 용기사 같은 느낌? 오, 에픽 상자 또 얻었고요. 뾱뾱뾱뾱. 아! 아, 근데 이거 밤에도 밝아지는 기능은 썬나이트밖에 없네요. 어, 그래도 레드 드래곤도 비싼 놈인데 이거 좀 약간 밝아지는 기능 하나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아? 레드 드래곤은 주변에 검은 오우라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애들 잡으면은 애들이 그냥 그대로 먼지가 돼버리네요. 지금 프로즌 스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초반 페이스 아주 좋습니다. 검이 진짜 멋있긴 하다. 오, 뭐야, 검 뽑힌 거. 아, 이거 진짜 완전 불검이잖아. 이 검이 10레벨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이, 말이 되냐 이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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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이 나라라. 100점은 빨리 가자. 언제까지 지금 100점 못 가가지고 빌빌댈껴. 펑펑펑. 그래요, 제가 처리 못한 적은 레드 남자기 마무리 지어주고요. 호호호호 호. 오케이. 오, 일단 200점부터 빨리 찍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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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검이 4레벨이네요. 와, 점점 커지고 있다, 검. 레드 드래곤의 파이어 소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5레벨.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검 써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야! 저는 스킬 중에 이 힐인드 스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운 애들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약간 무적 스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잠깐 동안 무적인 것 같은 느낌. 아다다다다다! 아아, 오, 오, 오! 야, 200점 일단 왔다. 오르르르! 프로젝터 저기 가끔씩 따발총 쏠 때 기분 되게 좋아요. 방, 그래, 처리해라, 처리해라, 처리해라. 나이스! 수리공 5레벨? 이러면 수리공으로 갑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밥. 오, 288점. 요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와,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리고 6레벨. 아, 왜 로켓이었어요? 오, 애매했다. 자, 300레벨 보스 등장. 스킬까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412점.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꼭 이런데 어이없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오케이, 따발총 좋아. 아, 저자식 나왔다. 자, 처리 좀 해줄래? 얘는 이걸로 쓰서 잡자. 빠빠빠빠빠빠빠라바라바빠. 어, 40점, 340. 아! 아! 하우! 야씨! 자, 몰라, 일단 쓰고 나가, 달려, 나가, 계속 가. 진짜 오늘도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니, 이게 참 무서운 게 말이죠. 그냥 정신줄 잠깐 한번 깜빡 놓아버리면은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봐봐. 제발 400점 넘자, 진짜. 요정님 구하자. 오케이. 오케이, 최고 기록은 넘을 것 같아요. 왔다!
팀장님! 진짜 바로 앞입니다! 호! 죽어! 아, 보스 못 잡아서 못 구했어. 그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최고 기록은 세웠지만 또 여정님 못 구했네요. 아, 이번에 지역 모두 또 깼고 페이스 굉장히 아, 흡사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 이번엔 수리검이 6레벨이네요. 아, 야, 갓 수리검이다. 수리검 역시 좋아. 6개 쌓이니까 애들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네요. 오, 위험했다 방금은. 38점. 아직 노부활. 수리검 7레벨. 오! 거의 이번에 마지막 길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긴장할 거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해. 괜히 더 긴장하면은 될 것도 안 돼. 수리검 8레벨이다, 미쳤다. 이게 봤을 때 한 370점? 그 정도까지 부활 안 쓰고 죽으면은 안전빵으로 400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는 스트레스. 자, 400점. 역시 8레벨 수리검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자, 320점까지 왔고요. 8레벨이 굉장히 강력하거든. 너 할 수 있어.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 360점. 애매한 거는 스킬 써버려. 그래! 레드 남자가 너가 해주는구나. 스킬 쓰고 이건 앞으로 갈게요. 앞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니네. 8레벨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케이, 380점!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오케이! 20점만 더! 20점!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와, 이거 스킬 없었으면 죽었다! 100% 죽었어! 수리공 9레벨입니다! 데미지 미쳤어요. 미쳤어. 왔다. 해보자. 해보자 이 자식아. 여기만 넘으면 이제 요정님 구할 수 있어요. 일로 와. 오케이. 요정님. 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와, 몇 시간이에요 지금? 저번 시간부터 해서 거의 장장 거의 일주일 만에 요정님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근데 끝난 거 아닙니다. 무려 수리검이 레벨이 9레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직 부활도 안 썼다고요.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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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이거 애들 좀 센데 이제? 많이 센데? 오케이! 수리검 10레벨 달성했습니다. 데미지 미쳤고. 펑펑펑. 500점 가자. 팡팡팡팡 팡팡. 역시
역시 레드 남작이 해줍니다. 오! 500점 보스! 와, 이거 안 죽어? 어. 표창 10레벨로 작살 내는데도 이게 안 죽다니요. 아, 그래도 여러분, 요정님도 구출하고 511점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요정님,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의제 히어로 레드 드래곤으로 최고 기록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레드 드래곤 크게 뭐 엄청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거리 무기랑 원거리 무기랑 꽤나 밸런스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판왕인데 아예 쓰레기는 아닙니다, 사실. 좋아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높은 점수를 향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